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과외 제목이 뭐라고요? 문장의 형식. 문장의 형식이죠. 종류가 아닙니다. 문장의 형식. 그리고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 자체를 가지고 몇 형식인지 물어보는 시험 문제는 절대로 안 나온다. 절대로 안 나오지만, 안 나오지만, 이 파트를 모르면, 이 파트 결국은 뭐를 익히는 파트라 했습니까? 끊어 읽기라 했죠. 끊어 읽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또 제대로 팔로잉 되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으면 여러분도 나중에 계속해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5형식 같은,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5형식 같은 경우인데요, 2형식하고 5형식 어려워하는데요, 잘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해서 뭐 문장이 뭐가 다르다, 어떤 여러가지 문장들을 쭉 보면서, 아,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어떤 공통점이 있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끊어읽기를 통해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했었습니다. 자, 5형식 하다가 중단됐는데요, 5형식 설명하다가, 전체적인 설명하다 중단됐는데요, 5형식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앞으로 오후에 네, 무지하게 많이 할 거예요. 예. 자, 5형식의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뭐가 있냐? call A, B가 있다 했습니다. call A, B. call A, B. 뭐 예문을 하면 뭐 we call him, 아, we call, 뭐 I call 할까? 뭐, I call my cat Jenny. So I call my cat Jenny. 뭔 소리예요? 나의 고양이를 제니라고 부른대죠. 그러면 so my cat is Jenny. 됐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고양이는 뭐다? 제니다. 됐습니까? 첫 번째 종류는 이걸 보고, 목적격 보호라는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이걸 보고 목적어라고 합니다. 동사 뒤에, 저 3형식 설명할 때 또 동사 뒤에 콜이 부르다라는 동사 뒤에, 여기에 부르다 뒤에 부르는데 무엇을 부릅니까? My cat을 부르죠. 뭐에 대한 대답?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call Jenny? 무엇을? 또는 Who do you call Jenny?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얘를 보고 목적어라 하죠. 그럼 목적어 뒤에 오는 이 Jenny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 지금은 뭐 이 마이캣의 정체가 뭔지 보충 설명하고 있죠. 이걸 보고 뭐라 하는데?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데,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무슨 시예요? 제니 무슨 시예요? 명사. 명사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가 5형식의 첫 번째 유형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구조는 call A, B. 이외에도 name A, B. A를 B라고 이름 붙이다. think A, B. A를 B라고 생각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뭐냐? make A 어떤입니다. make A 어떤. 예를 들어서 she makes me happy so 그렇죠. I am happy.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관로하고 뭐가 뭐인 경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랬어. 형용사인 경우. 목적의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는 tell A to do. tell A to do. 예문은 예를 들어서 my mom이 뭐 했다? told 했다. 누구한테? me한테 뭐 하라고? to
clean my room 하라고. 내가 착해서 엄마 말씀 잘 들어. My mom told me to clean my room. 누가 뭐 했대요? 말했죠. 누구한테? 뭐 하라고? 내 방 청소하라고 말했다. 내가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엄마 말 되게 잘 듣는 사람이야. 조심하세요. So, I 얘 찾아봤습니까? 얘 찾아봤어요? 그러면 So, I cleaned my room. 됐습니까? 엄마가 나한테 방 청소하라고 말씀하셨어. My mom told me to clean my room. So, I cleaned my room. 그럼 이번에는 헤이 hey, 민준이 카톡 확인해 지금 폰 없어? 네. 그래서 오늘 시험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어? 그래서 뭐 숙제를 선생님 어쩔 수 없이 전했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크게 봤을 때. 됐습니까? 근데 이제 좀 이따 있는 3-A가 있고 3-B가 있고 3-C가 있다. 목적격 부호가 동사인데 to도가 돼야 되는 경우 또는 do가 와야 되는 경우 뭐 이런 거 조금 더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거. 공통점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고 있어? 계속해서 그래서 어쨌다. 그래서 어쨌다.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이 문장이 들어있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자 목적어가 뭐가 되고 있어? 이 문장에 목적어가 이 문장에 뭐가 되고 있어? 주어가 되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뭐가 되고 있어? 이렇게 동사가 되고 있죠. 그쵸? 그래야지 또 다른 문장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목적격 보호가 동사가 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있고 목적격 보호가 뭐로 변하고 있어? 동사로 변하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있고 목적격 보호가 동사가 되려니까 뭘 신경 써야 돼? 시제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문장 속에 또 다른 문장이 숨어있다. 이게 오형식입니다. 됐습니까? 그게 명사가 되어서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떻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뭘 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됐습니까? 이게 오형식의 세 가지 종류입니다. 오케이. 여기 이제 뭐 그렇게 써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The news made me happy. 누가 뭐 했대요? made 했대죠. 누구를? 힘을. 미안. happy. 그러면 얘는 5-1이야? 2야? 3이야? 이거? 5-2죠. make a 어떤 so he 얘 찾아봤어요? was happy. 됐습니까? the news made him happy. 그 소식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 so he was happy. 그래서 그는 어땠다? 행복했다. 됐습니까? 이게 오형식이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1형식은 누가다. 됐습니까? 그리고 when, where, how, why는 뭐기 때문에 when, where, how, why는 부사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과 아무 관련이 없다. 됐습니까? 뭐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 태양이 서쪽에서 진다 이런 것들 다 1형식입니다. 됐습니까? 뭔가 무슨 일이 생겼다, 뭐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 뭐 이런 것들 1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2형식 문장은 뭐가 뭐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거나 어떠니 어떻다가 되는 것들. 그때 것을 보고 명사 보호라고 했고요, 어떠니 어떻다 될 때를 보고 형용사 보호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있는 예문은 My father is a doctor인데 이건 명사보호가 사용된 경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형식부터 무슨 어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목적어가 드디어 3형식, 4형식, 5형식은 무조건 목적어는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3, 4, 5는 목적어가 들어있는데 목적어가 한 개면 3, 목적어가 두 개면 4, 세 개면 5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목적어가 세 개인 경우는 없어요. 목적어가 하나인 경우 먼저 얘기하면 뭐 목적어 하나인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나는 피자를 만들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것들. 나는 책을 썼다. 난 책을 읽었다. 뭘 읽었다고? 책 읽었다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너를 사랑한다고. 됐습니까? 나는 책을 무엇을 읽었다고? 책을 읽었다고. 됐습니까? 동사 뒤에 who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있는 경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like vegetable. 나는 뭘 좋아한다? 채소 좋아한다.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앞만 길어봤자 댐이죠. 동사 뒤에 앞만 길어봤자 it이나 댐이나 her나 him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를 삼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라 해서 동사의 목적어 한 개. 자, 그리고 사형식을 할 수 있는 건 사형식을 할 수 있는 동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동사만이 사형식을 할 수 있는데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해주다, 뭐 누구누구에게 A에게 B를 주다, A에게 B를 보여주다,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A에게 B를 사주다,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A에게 B를 요리해주다, A에게 B를 그리주다, A에게 B를 써주다, A에게 B를 보내주다. Send, teach, write, cook, paint, make, give 이런 것들이 수여동사라고 한대요. 따로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쳐주다, teach A, B, A에게 B를 주다, give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show A, B, A에게 B를 가르쳐주다, A에게 B를 써주다, write A, B 이런 것들이 가능한 애들을 따로 모아놓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서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 보고 따로 모아놓고 뭐라 그런다? 수여동사라고 한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whom에 대한 대답이라 했어. 누구누구에게 whom에 대한 대답을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직접 목적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앤디가 gave 했다. whom, the girl, what, a present. 이 문장을 이렇게 하면 이상해진단 말입니다. 앤디가 뭐 했다? gave 했다. whom, a present. What the girl.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야? 앤디가 줬는데 누구한테? 무엇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할 수, the girl을 뒤로 보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나중에 문장의 형식 전환할 때 앤디 gave a present to the girl 이렇게 하면 돼. 이때는 몇 형식으로 바뀐다 그러냐 이걸 보고 3형식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동사의 목적어가 다시 몇 개가 됐어? 한 개가 됐잖아.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됐어. 투의 목적어가 됐어. 더 걸은 사형식은 삼형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다.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안 배웠나요? 뭐 투 쓰는 경우, 포 쓰는 경우 이런 거 외우라고 안 그러던가요? 그게 그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대충 배웠나봐요?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다음에 5형식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목적격 보호로 목적어를 설명해 주는 경우. 그래서 뭐 give AB 하고 call AB는 생긴 게 너무 비슷해. 근데 give AB는 A에게 B를 주다기 때문에 누구누구에게 B를 줬는데 자 call AB 하고 give AB 하고 구조가 너무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사형식인지 상형식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Andy gave the girl a present so the girl was a present. 됩니까? 안 되죠. Andy가 그 여자에게 선물을 줘서 그래서 그 여자애는 뭐였다? 선물이었다. 안 되죠 이거는. 그래서 얘는 사형식이란 말이에요. 구조가 give AB나 call AB나 생긴 게 너무 비슷하잖아. 그쵸? 맞습니까? A에게 B를 주다. 그렇다고 해서 A는 B다가 아니죠. 하지만 call AB, A를 B라고 부른다. 그럼 A는 B다. 맞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5형식이라고요. 됐습니까? 진짜로? 뭐 계속해서 수업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Focus 69 1형식 문장입니다. 1형식 문장에 대해서 앞에서 정리했던 거 뭐 만들어 있는 경우? 그렇죠. 누어와 동사.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달아 했죠. 그렇다고 해서 문장을 누가 다만 갖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태양이 뜬다만 가지고 문장을 표현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물론 뭐 동쪽에서 뜬다라든지 뭐 태양이 뜬다 어디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뜨지도 않을 거 아니야. 동쪽에서 몇 시에 뭐 오늘 뭐 6시에 근데 동쪽에서라는 말을 붙였는데 동쪽에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re 6시에는 When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부사기 때문에 걔들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형식 말고 다른 형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When, Where, How, Why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걔들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형식 문장은 누가 다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뭐 부사구 뭐 부사나 들수 이것도 뭐 수식어구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확 줄여서 뭐 when where how why를 얘기하는 겁니다. when where how 또는 why에 대한 덩어리와 함께 쓰이기도 하지만 얘들은 무수거기 때문에 수식어기 때문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수식어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끊어읽기 하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the baby cries 누가 뭐 한다? 아기가 운대죠. 그렇죠. 1형식이에요. 그 옆에 것도 뭐 the boy shouted 누가 뭐 했다? 남자애가 소리 질렀다. 이런 1형식이죠. 시끄럽게 란 말 여기다 붙여볼까? 시끄럽게 the boy shouted loudl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How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 질렀는데 그러니까 how, loudly 뭐 the boy shouted loudly last night in front of my house. 문장이 엄청 길어졌죠. the boy shouted loudly last night in front of my house. 이래도 1형식이란 말이야. 왜? 이건 how고 이거는 last night은 when이고 이건 where. 그러니까 the boy shouted loudly last night in front of my house 해도 1형식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끊어읽기 통해서 이게 몇 형식인지 찾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뭐 이제 부사구 들어있는 경우죠. She runs fast. fast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How does Sue run? 저 어떻게 달리는데 그때 어떻게 달린다고? 빠르게 달린다. 됐습니까? 이거 수식어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e lived near the park. near the park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re did you live? 너희들은 어디 살았었니? 공원 근처에 살았었어. 뭐에 대한 대답? Wher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1형식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 There is, there are 구문 있죠? There is, there are 구문 뭐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다 1형식입니다. 1형식. 왜냐?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There is a book. 누가 있다? 책이 있다. 어디에? On the table. 하고 똑같은 문장이 뭡니까? 책이 있다. A book is. 어디에? Table. 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다 밖에 없죠? On the table은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 그래서 There is a book on the table도 1형식이고 A book is on the table도 1형식인데 원어민들이 더 좋아하는 표현은 뭐다?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이 표현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리고 이때 There를 보고 뭐라 그러냐? 이때 There를 보고 비교죠. 여기 이때 There는 I go there 할 때 There와는 다르다. 됐습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뭐 물론 1형식이긴 합니다. 에고 되어도. 됐습니까? 근데 얘는 거기에고 얘는 거기에라고 해석하지 않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를 보고 유도부사라 합니다. 유도부사. 지금부터 뭐가 있다는 말 시작할 거예요 라는 사인.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 할 거예요 라는 사인이 뭐랑 뭐가 있었더라? 지금부터 깜짝 놀라가지고 뭔가 얘기 어떻구나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라는 사인은 뭐가 있었더라? 그새 다 까먹었습니까? 정말 어떻구나 라고 두 가지 뭐가 있었어요? 정말 크구나 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것처럼
그것처럼 걔들은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 할 거예요 라는 사인인 거고 there 뒤에 비동사가 있을 때 there는 지금부터 무슨 말 할 거예요 라는 사인 뭐가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라는 사인이라 막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뭐가 있다라는 말 할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다음 문장에서 부사구를 찾아서 밑줄을 끄으라고 했는데요 이거 얘들 뭐 해보라 끊어읽기 해보란 말이죠 끊어읽기 하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찾아라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찾으란 말이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B는 누가다를 찾아라 누가다를 찾아라 그러니까 B도 뭐 해봐라는 얘기입니까? 이것도 끊어읽기 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C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역할을 찾아서 밑줄을 그어라 To the C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오케이 이것도 그러니까 뭐 하란 말입니까? 이거 끊어읽기 하란 말이죠 다 끊어읽기 하란 얘기네요 그 다음에 그 소녀가 미소 짓는다 무슨 시제? 현재겠죠 내 남동생은 수영을 아주 잘한다 무슨 시제겠어요? 현재죠 내 남동생에 대한 현재 사실이니까 다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될 것들이네요 됐습니까? 이게 1형식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형식 포커스 70 2형식 자, 2형식 문장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리해보면 2형식 문장은 뭐가 뭐 되거나 것이 것이다 되거나 또는 어떠니 어떻다 되는 문장이라 했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예를 보고 것이 것이다 될 때 이 것을 보고 뭐라 그랬다 명사보호라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떠니 어떻다 될 때 그 어떤을 보고는 형용사 보호 어쨌든 이 형식 문장은 뭐가 있어야 된다 보호가 있어야 된다 보호가 있어야지 그 중에서도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얘들 보고 무슨 보호라고 하냐면 주격보호라고 해요 주격보호 됐습니까? 주어를 설명하기 때문에 주어를 주격보호라는 말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다 됐습니까? 주격보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 그러면 이 형식 문장의 가장 대표 이거 하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무슨 동사들이다? 비동사가 이 형식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am, is, are, was, were가 가장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다. 됐습니까? 그런데 너는 피곤하다 부터 해볼까요? 너는 피곤하다 너는 피곤하다 you are tired 이렇게 하면 이거는 tired가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근데 you are tired 말고 너는 피곤해 보인다는 뭐예요? 그렇죠 you look tired 이렇게 표현하죠 you are tired 하고 you look tired는 주어인 you 다음에 동사 온 거 똑같고 뒤에 형용사 온 거 똑같죠? 그래서 you are tired나 you look tired나 둘 다 몇 형식 문장이다? 2형식 문장이다. 자, you look tired. 그 다음에 어떤 대화라 그러죠. A가 A랑 B랑 대화해. B가 A 얼굴이 지금 뭐야 저기 승빈이 같은 저런 표정을 하고 있어. 승빈이 같은 저런 표정 하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지인이가 뭐라 그래. You look tired 한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Are you tired?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랬더니 승빈이가 아니라 그럴까? Yes. I am tired. 그렇죠? 그 다음에 나 어제 늦게 자러 갔어. I went to bed very late last night.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you look tired 한 다음에 are you tired 하죠? Are you tired? 몇 형식이겠어요? 몇 형식이겠어? 자, 형식을 따지면 are you tired나 뭐하고 형식이 똑같아? You are tired 형식이 똑같아. You are tired 몇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니까 you look tired도 이 형식이다. 됐습니까? 이게 요 밑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호로 이루어졌는데 그 보호는 것이 것이다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떠니 어떻다 되는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있다. 이때 보호는 것이나 어떤 시가 사용돼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보충 설명해 준다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 보충 설명해 준다 이런 말은 보호라는 명칭이 붙여진 이유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원래는 뭐 중국 사람들이 먼저 뭐 영어를 받아들였겠죠. 중국이랑 일본 애들이 걔들도 영어를 이제 배워야 되니까 영어 문법을 자기들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규칙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를 쓰는 규칙. 그게 문법이잖아. 문법 체계를 만들면서 보어, 목적어, 뭐 주어 뭐 이런 말들을 만들어냈어. 보어란 말이 보충 설명한다의 보자라 이겁니다. 보충 수업할 때 됐습니까? 주어가 뭔지 얘기해준다 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어가 뭔지, 주어가 학생인지 의사인지 배가 고픈지 화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표현이다. 그래서 he is a brave soldier.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at is he?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보호야? 명사 보호야? 형용사 보호야? 명사 보호란 말이죠. brave는 soldier를 꾸며주는 말인 거고요. 여기서 보호 역할하는 것만 밑줄 거라 그러면 뭡니까? soldier죠, soldier. 명사 보호죠, 그래서. 그는 용감한 군인이다. 군인이 비동사랑 솔저가 이즈랑 합쳐서 군인이란 단어가 군인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명사보호죠 이건. 그 다음에 더 children are happy. happ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are the children 할 거 아니에요. 애들 어때? 그랬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 어떤지. 어 선생님 how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면서요. 아니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 말고 how are you 할 때 how는 형용사잖아. 됐습니까? how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의문 형용사랑 의문 부사. 지금은 의문 형용사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appy는 이번엔 명사 보호가 아니고 무슨 보호다? 형용사 보호란 말이죠. 어떠니 어떻다 됐죠. how are they? they are happy. what is he? he's a brave soldier. 지금 이제 계속해서 형용사가 나오고 있는데 두 문장 지금 방금 나온 두 문장 형용사가 나오고 있는데 역할은 다릅니다. 여기에 brave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고 여기에 있는 happy는 뭐랑 합쳐져서 비동사랑 합쳐져서 보호가 되는 거고요.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형용사 쓰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명사를 수식하거나 비동사랑 합쳐져서 어떻다를 만들거나 명사를 꾸며줄 때는 그때 보호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를 보고 뭐 보호다 이러면 안 돼. 물론 he is a brave soldier so he is brave 했을 때는 그때는 brave가 다시 보호로 사용된 거죠. he is brave 이렇게 했다. he is very brave 이랬다. 그때는 보호겠죠. 뭐 어쨌든 이 형식 문장 끊어읽기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형식하고 똑같이 하죠. 누가다 누가다. 그래서 1형식하고 2형식은 차이점은 1형식은 동사가 동사하는 거고요. 2형식은 동사가 아닌 게 뭐에 도움받아서 비동사에 도움받아서 동사가 되는 형식을 보고 2형식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감각동사 형용사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뜻이 얼만큼 달라지는 거? 요만큼 달라지는 거. 그래서 look 어떤, sound 어떤, smell 어떤, taste 어떤, feel 어떤 하면 이거 전부 다 뭐다? 이 형식이다. Amy looks sad today. Amy는 오늘 어때 보인다? 슬퍼 보인다. 그래서 내가 Amy한테 뭐라고 물었더니 Are you sad? 라고 물었더니 그녀가 Yes, I am 했으면 이거 대신에 뭐 써도 돼? is를 써도 뜻이 완전 달라진다. 거의 똑같다. 그래서 이 형식이란 말이야. 감각동사 뒤에 어떤 시 됐습니까? 그 다음에 Amy looks sadly today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Amy가 슬프게 노래한다는 뭐예요? Amy가 슬프게 노래한다. Amy sings a song sadly 해야 되겠죠 이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에이미가 슬프다란 말이야? 아니면 어떻게 노래한다는 얘기야? 노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sad는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에이미의 상태, 에이미라는 명사의 상태를 명사 상태 설명하려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에이미의 상태가 어떻단 얘기니까. 명사죠, 명사. 주어인 명사. 명사만 주어할 수 있죠. 명사의 상태가 어떻다? So, sad Amy라고 할 수 있습니까? sad Amy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슬픈 Amy라고 말 못합니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sadly Amy입니까? sad Amy입니까? 그러니까 여긴 sad가 와야 된다고요. 있습니까? 하지만 Amy sings a song sadly는 sings a song sadly 어찌 노래한다? 슬프게 노래한다. Sing sadly 맞아. Sing sadly 어찌하다죠. 어찌하다. 그 다음에 The song sounds beautiful 하고 있죠. The song sounds beautiful 뭔 소리입니까? 그 노래는 아름답게 들린다 이 말이죠. 그 노래는 아름답게 들린다. 그러면 The song sounds beautiful이나 The song is beautiful이나 다릅니까? The song is beautiful 다른 얘기 하는 거예요? 애들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냐 애들이? 너무 쉬운 거에서 그래요? 뭐 고등학교 버전으로 가르쳐 드릴까요? 아닙니까? 그럼 못 알아듣고 포기하겠지 뭐. The song is beautiful 하면 뭐예요? 그 노래 아름답다라는 얘기죠. 그 노래 아름답다. 그 노래는 아름답다라는 얘기는 얘기나 그 노래가 아름답게 들린다나 다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is를 쓰나 sounds를 쓰나 같은 얘기하는 거다 다른 얘기하는 거다? 같은 얘기 하는 거다. The song sounds beautiful 해도 똑같다. 오케이. 근데 여기는 아름다운이 아름답다 된 거고 이거 아름답게라면 어찌라며 그러면 The song sounds beautiful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얘가 The song is beautiful입니까? The song is beautiful입니까? 그러니까 The song sounds beautifully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부른다. She가 뭐 한다? Sings 한다. 무엇을? 어찌? Beautifully. 됐습니까? 똑같은 해석은 뭔데? 아름답게인데 여기는 왜 beautiful이야? The song is beautiful이니까 됐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왜 beautiful이야? 어찌하다? 말이죠. 어찌하다 어찌 부른다? 아름답게 부른다. 그러니까 해석만 보고 영어 단어를 선택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너무 쉬운가? 너무 쉬워가지고 졸리기만 졸리고 그쵸? 200% 어디있어? 에잉? 뭐야 가을 노을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 해석대로 작문했다가는 X되는 표현들 중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녀가 행복하게 보인다는 시 looks happy랑 뭐랑 거의 똑같은 뜻이다? She is happy랑 거의 같은 뜻이다. 근데 그녀가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she sings happily 해줘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행복하게 케이크를 만든대요. 그래서 누가 뭐 한다? she가 makes 한다. 무엇을? the cake를. 그럼 뒤에는 happy일까? happily일까? happily죠. 그쵸? 그러면 so the cake is happy입니까? 아닌거죠. 몇형식이 아니다? 5형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근데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the cake is
happy가 아니란 말입니다. 케이크가 행복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찌 만든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그녀는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She makes 안다. 누구를? 똑같은 행복하게지만 여기는 she makes me happily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여기 뭐? I am happy니까 이건. 됐습니까? 거의 같은 뜻이니까. 이건 전혀 다른 뜻이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만든다. 나는 행복한다. 나는 행복해진다.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똑같은 행복하게지만 뭘 써, 어떤 형태, 어찌 써야 할지, 어떤 시 써야 할지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 남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똑같이 행복하게라고 해도, 똑같이 아름답게라고 해도 beautiful 쓸 때가 있고 beautifully 써야 할 때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Chocolate tastes bitter and sweet. Bitter가 뭐였더라? Bitter. 그렇죠. 이런 빌어 먹을 맛이라 그랬죠. 쓴 맛. 인생의 빌어 먹을 맛. 쓴이라 했죠. 쓴. 오케이. 그래서 Chocolate tastes bitter and sweet. Chocolate is bitter and sweet. 해도 똑같단 말이죠. 초콜릿은 쓰고 달다 라는 말이나 초콜릿은 쓰고 단맛이 난다 라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결국.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형식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오케이.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 그땐 어떤 것 같은을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것 같은. 그래서 전치사 뭘 쓴다? 전치사 뭐 쓴다? 전치사 like를 쓴다. 됐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문장입니까?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다? You are dead. 뭐 dead라고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을 수가 없죠. 됐습니까? 하지만 야 너 니네 아빠 같아 라는 표현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쵸? 너 니네 아빠 같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되겠죠. You are like your d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like your dad가 어떤 니네 아빠 같은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그래서 어떻다 되고 있죠. 넌 니네 아빠 같아. You are like your dad. 이거 니네 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막 이거 해석해 보라고. 넌 니네 아빠 좋아한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애들 있어. 아니에요 이거. 이래야지 넌 니네 아빠 좋아한다죠. 됐습니까? 이거는 좋아하다라는 하다시가 아닙니다. 어떤 느애비 같은. 됐습니까? 엄마가 많이 하잖아. 에휴 쟤 누구 닮았는지. 에이 지가 아빠 닮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You are like your dad. 됐습니까? 맨날 뭐 양말 막 벗어갖고 아무데나 놔두면 You are like your dad 이러자 엄마가. 아닌가요? 좋은 건 나 닮아. You are like me 이러죠. 그렇죠. You are like me. 나 닮아서 그래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막 그 뭐 옷방에 갔는데 막 뭐 치마 막 뭐 아무데나 양말 막 던져서 You are like your dad 말이잖아. 아이 지가 아빠 닮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You are like your dad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넌 니네 아빠처럼 보인다는 뭐예요? You like your dad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나 지금 계속 뭐 어때요? 비슷하죠. 비슷한 역할 하죠. 그래서 몇 형식 동사야 얘들 둘 다? 이형식 동사라고요.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어떤 것이 오고 싶으면 전치사 뭐가 필요하다? like가 필요하죠. 자, 이 얘기하면서 내가 이어서 무슨 설명할 거냐 하면은 날씨 묻고 답하게 배운 적 있죠. 그쵸? 날씨 물어볼 때 뭐라 그러죠?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도 되고 뭐라고 물어도 되는데 뭐라고 물어도 돼요? What is the weather like?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like의 원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날씨가 뭐같냐 라고 묻는 거고 Like what is the weather? 됐습니까? Like what이 결국 뭐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How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뭣같은이나 어떤 날씨가 어떤이나 날씨가 뭣같냐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like 뒤에 명사 온 게 지금 마치 뭐 같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까? like 뒤에 명사 온 게 무슨 시 역할하고 있다? 어떤 시 역할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행복해 보인다 할 때 이 자리에다 happy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그쵸? happy는 얘가 like가 없어도 이미 뭐야? 어떤 시잖아. 그쵸? 근데 어떤 것 같아 보인다 할 때는 이렇게 전치사 like가 있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 시험 문제 뭐도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것들아. 됐습니까? 이거는 뭐 차라리 뭐 이렇게 해주면 뭐 많이 통하겠지. 이건 무슨 뜻이야? 너는 너네 아빠를 본다겠죠, 이건. 됐습니까? 뭐처럼 보인다 할 때는 이렇게 어떤 것 같은 있어야 돼. 뭐 같은, 아빠 같은.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문장은 있을 수 없고요. I am your father는 있겠지만 I'm your father. 어떤 영화의 중요 대사 중에 하나죠. I'm your father. 저 여러분들 절대 안 좋아하는 영화. 특히 여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영화. 스타워즈. 시커먼 마스크 쓰고 있는 아저씨가 아 모르나요? 다스 베이더라고 혹시 들어봤죠? 걔가 이제 나쁜 놈 대장이거든. 걔 이제 착한 편이랑 막 까만색 마스크 쓰고 있는 아저씨잖아. 벤저스예요? 아니 스타워즈. 오케이 오케이 넘어갑시다. 스케. 뭐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뭐 아빠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how is the weather 나 like what is the weather 나 what is the weather like 나 뭐 묻는 말은 like가 앞에 있는 게 보기 좋겠어? what이 앞에 있는 게 보기 좋겠어? 그래서 what is the weather like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럼 뭐 우리가 뭐 보면은 뭐 it's like a fox. be 중에 무슨 be 있어? be 중에서 막 비가 막 오는데 저쪽에 날씨가 맑아 막. 그렇죠. 여우비. 그래서 날씨가 멋 같다? 여우 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날씨를 얘기했는데. What is the weather like? 했더니 It's like a fox. 됐습니까? 오케이. 날씨는 맑은데 막 비가 와.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She looks like an angel. 그렇죠. 그녀는 천사처럼 보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봤죠? She looks like, you look like an angel.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어봤어요? You look like a devil.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 오, 오케이. 그렇군요. You look like a devil. 자, 그래서 문장에서 보호를 찾아서 밑줄을 거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뭐 되는지 것이 것이다 되고 있는지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것에다가 또는 그 어떤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오케이. 물론 뜻을 감각동사를 넣어서 얼만큼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요만큼 달라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 됐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The way the cloth is smooth. 뭐 스무스 뭐 뭔지 알죠? 그쵸? 스무스. 부드러운. 반대말 찾아보시고요. 맞아요. 뭐가 지나갔는지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 뭐가 막 휙 지나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역주행 막 하고 있고. 맞습니까? 그 옆에서 아니야 이 길이야 그러는데 엉뚱한 길이고 거기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빵은 맛이 좋고 아 참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이 형식에는 참 이 그 얘기가 안 나와 있네. 그쵸?
그래서 he 추가적으로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요. He is happy 했어. 그렇지. He is happy. 아 말고 말고 미안 미안. It is cold 할게. It is cold 해놓고 그래프 그리겠죠. 그렇죠. 어떤 그래프예요? 이런 그래프 그리겠죠. 그래서 시간과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추운 정도. It is cold는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시간이고 여기에 추운 정도 해갖고 이렇게 하고 옆에다 뭐라고 쓸까? It gets cold 하겠죠. 이것도 몇 형식이다? 2형식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슬슬 뭘 알아야 되느냐? 자, gets 대신 쓸 수 이런 느낌 쓸 수 있는 게 뭐랑 get이랑 또 뭐 있었죠? 몇 번 봤는데? 그렇지. become이랑 또 will. 어? 이게 답니까? 미천 떨어졌어요? will. 어? will? 조동사는 왜 여기 조동사가 왜 나옵니까? 또 turn 또 grow 지금 보니까 get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하면 점점 어떠어떠해진다 라는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동사다. 전부 다 2형식 동사들이다. 그래서 점점 뭐뭐 해가다 get 어떤 become 어떤 turn 어떤 grow 어떤 됐습니까? 그러니까 grow가 물론 자라다라는 뜻이 있어. 됐습니까? 근데 it grows cold 하면 점점 추워진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turn 돌다 회전하다는 뜻이 있어. 근데 the leaves turn yellow 하면 점점 노래진다라는 뜻이라고요. 남 뭐 leaves 나뭇잎이 돌고 있다가 아니고요. The leaves grow yellow 하면 나뭇잎들이 자란다가 아니고요. 뒤에 어떤 씨가 왔으니까 뒤에 어떤 씨가 오면 그때 뜻이 점점 어떠하게 된다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원래 뜻이 있는데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뭐래? 뭐 이런 분위기네 표정이. 'He gets a gift, he gets hungry. 오케이, 똑같은 get을 썼죠? 그렇죠? 이거 몇 형식인가요? 2형식인데 이거는 몇 형식일 것 같아요? 이게 3형식이란 말이죠, 이건. 됐습니까? 이때 get의 뜻은 무엇, what을 받,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he get? 됐습니까? 근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es he get? 됐습니까? 어때지고 있니? 점점 배가 고파지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점점 get 뒤에 어떤 씨가 왔기 때문에 get의 뜻이 뭐다? 점점 변해가다. get 뒤에 어떤 물건이 왔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받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만 지금 이 get을 보고 몇 형식 동사라고 하느냐? 3형식 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얘는 뒤에 어떤 씨가 왔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get인데도 2형식 동사로 쓰였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2형식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뭐 comfortable 뭔지 모르죠. 그쵸? comfortable comfortable A의 4번 반대말도 생각해 보시고요. comfortable comfortable The chair looks comfortable. Okay, 그 다음에 예, 반이요. 또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뜻은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요. 거기에 추가로 반대말. 그 다음에 busy의 반이요. busy의 반대말. 왜 이렇게 좋아해? 셀리는 예쁘고 키가 크다. 어, 이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문장 플러스 셀리는 나갔다. 셀리 걔 예쁘고 키 커 걔 나갔잖아 말면서 됐습니까?
문장도 만들어 보세요. 자기 스스로 뻑이 가는 거. 그거 알아요? 알지! 자뻑. 그게 뭐야? 자기 스스로 막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기애를 넘어서 자만심까지 가는 거. 엘렉스는 행복해 보인다. 그 다음에 플러스 엘렉스는 개 같아 보인다. 뭐 사람도 보면 뭐 개상 고양이상 뭐 이런 거 있잖아. 엘렉스는 엘렉스 얼마의 개 아니면 그 개예요. 그게 독. 엘렉스는 개상이다. 고양이상 아니다. 그 욕 아니고요. 개상이나 욕 아닙니다. 알렉스 개삐리삐리 이게 아니고요. 개상이 뭐 연예인들 보면 그러잖아. 이 사람 뭐 고양이상 연예인이다. 뭐 개상. 아 알겠습니다. 근데 뭐 강아지랑 퍼피 써야 되니까 기니까 그냥 뭐 개상이다. 고양이상이다. 알렉스 개 같아. 맞습니까? 사람상입니다, 다들. 알겠습니까? 사람 닮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해보는지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포커스 71부터 무슨 어가 등장하기 시작할 거다? 목자가. 그렇죠. 목자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무엇을 뭐뭐한다 이런거죠. 누가 무엇무엇을 뭐뭐한다. 내가 책을 읽는다. 그녀는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다. 나는 영화를 보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에 대한 동사 뒤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는거 이런걸 보고 목적어니까 그러면 뭐만 목적어 할 수 있어요. 목적어 할 수 있는건 재료가 뭐밖에 없어. 명사밖에 없는거죠. 주어 할 수 있는것도 명사밖에 없었고요. 뭐뭐 다 할 수 있는건 동사밖에 없고요. 보어를 할 수 있는건 두개가 있네. 와, 그렇죠. 형용사와 명사가 보어 할 수 있죠. 하지만 주어나 목적어 할 수 있는건 명사밖에 안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형식 문장은 목적어 몇 개? 동사의란 말 넣어야 되겠네요. 동사의 목적어 몇 개? 한 개. 됐습니까? 동사 말고 뭐의 목적어도 있을 수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동사의 목적어가 한 개인 걸 3형식이라는 동사의 목적어 한 개인 걸 보고 3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3형식은 누가 뭐뭐 한다, 무엇무엇을. 아까 설명했습니다. 목적어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다. 목적어는 뭐뭐를 무엇무엇을로 해석되며 목적어 자리에는 앞만 길어봤자 it이나 them이나 him이나 뭐 이런 것들 알죠? her, us 이런 것들. 어쨌든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인 거죠.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뭐 to 부정사의 명사용법이나 동명사 같은 것들 올 수 있겠죠.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됐습니까? 나는 자전거 타는 거 그것을 좋아해. I like it. 됐습니까? I like to ride a bike. I like riding a bike. I like to ride a bike. I like riding a bike. 맞습니까? like는 둘 다 되잖아요. 됐습니까? I like it 이 말이죠. What do you lik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래서 뭐죠? 제임스가 뭐 했답니까? 제임스가 보트 했대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래서 an umbrella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Did James buy? 뭐 샀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가 목적어 할 수 있죠, 당연히. What did he buy? He bought an umbrella. 그 다음에 I가 want 안 되죠? 누가 다는 다 있습니다, 주어 동사. 문장의 종류 중에서 문장의 형식에서는 무슨 문을만 다룬다 했습니까? 평서문만 다룬다 했죠. 됐습니까? 물론 뭐 의문문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명령문이라든지 이런 건 잘 다루지 않습니다. 명령문이나 감탄문은 특히 안 다뤄요. 여기선. 오케이. 그래서 to watch the movie. 나는 영화 보고 싶대죠? 나는 영화 보는 거 원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to watch the movie란 대답 what do you want?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명사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그런다? 적 용법으로서 무슨 어 하고 있다? 그러면 watching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want니까 to 도만 가능하죠. I want to watch the movie. 그 다음 그들이 뭐 한다? 즐긴다. In reading comic books, 만화책 읽는 거.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they enjoy?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명사고 enjoy. 그러면 to read 돼 안 돼? enjoy는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근데 똑같은 얘기를 they enjoy로 표현해도 되지만 they like 해도 되죠.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만화책 읽는 것을 즐긴다는 얘기나 만화책 읽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나 어차피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른 얘기입니까? 아니요. 오케이, 나는 스키 타는 걸 좋아하면 스키 타기를 즐기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like로 여기 썼 표현 가능한데 like 왔을 때는 reading 해도 되고 to read 둘 다 상관없겠다라는 거 어디서 배웠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암만 지가 뭐 watch가 뭐 오고 싶어도 to를 붙일 수밖에 없고 read가 오고 싶어도 reading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암만 길어봤자 it이 돼야 되기 때문에 I want it, they enjoy it. 그래서 무슨 어로 만들어야 된다? 목적으로 만들려면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 말고도 이것도 여기다가 한 문장 더 쓸까요? 여기다 한 문장 더 써야 되겠다. I think he is kind. 이것도 몇 명식 문장이다? 3명식 문장입니다. I think he is kind. 여기 뭐 생략됐어요? That.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think? 그쵸? 너 네 생각 말해봐. 네 의견 말해봐. What do you think?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는 무슨 절이라 그러죠? 이걸 보고 무슨 절이라고 한다? 얘는 명사절이라 그러고 얘도 여전히 몇 형식이다? 3형식이다. What do you think? I think. What do you think about him? 이럴 수 있겠죠. What do you think about him? 너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about him? I think that he's kind. 난 그가 친절하다고 생각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he는 누구? 저죠, 저. 됐습니까? 재미없네.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 나오네요. 됐습니까? 빠트린 줄 알았더니. 오우. 그래서 목적어 역할하는 대절. 뭐절? 겉절이죠, 겉절이. 겉 만드는 that. 됐습니까? 뭐, 겉절이는 삼구로 이겁니다. 됐습니까? 또 이제 겉절이 김치하는데 또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는 이걸 겉절이라 그러고요. 됐습니까? 시옷. 겉절이. 오케이. 접속사 대시 이끄는 절. 저, 이 접속사 대시는 뭐를 끌고 다닌다? 한 문장을 뭐 만든다? 겉 만든다. 했어요. 이것도 목적어 역할하긴 한다. I think that Tony likes sports. 나는 토니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라 는 것을 뭐 한다? 생각한다. 이거 이 대시는 이렇게 뭐 해도 된다? 그렇죠. 생략해도 되죠. 자, 이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겉 만드는 that은 생략 가능이라고 난 설명한 적 없어. 무슨 어일 때 겉 만드는 that이면서 조건이 몇 가지냐. 얘를 생략하려면,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 두 가지 조건. 첫 번째, 일단 겉 만드는 that이라서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거 해야 된다. 두 번째, 무슨 어로 사용돼야 된다? 목적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닌 경우도 있나요? 아닌 경우 얼마든지 있지. 썰튼 어떤 확신 아닙니다. 확실한. It is certain that he is a student. 어떻다? 확신한다. 확실하다. 그가 학생이라는 거. 걔 확실히 학생이야. 얘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 it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얘는 목적어가 아니고 뭐로 사용됐어? 주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곧 만드는 대시며 목적어라야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동사와 목적어를 찾아 쓰라 그랬는데 얘 뭐해라? 끊을게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목적어를 뭐로 듣고 싶다? 대답으로 듣고 싶다. 의문문 생각해오란 말입니다. 그 목적어를 대답으로 듣고 싶다면 뭐라고 부를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근데 전부 다 뭐 아니면 뭐로 시작할까? 후로 시작하겠죠. 때려 경우에 따라서 훔을 써도 되고 후 자리에. 됐습니까? 아 그리고 3번 3-B Olivia went. 그러니까 3번을 Olivia went로 똑같은 표현을 해주세요. Olivia visited her grandparents가 있는데 Olivia went로 똑같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을 덜 썼는데 완성시켜달란 말이야. 그리고 몇 형식일까? 이 문장은 Olivia visited her grandparents 하고 똑같은 표현을 Olivia went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죠. 결국 같은 얘기 할 수 있죠. 그럼 Olivia went 어쩌고 저쩌고는 몇 형식이지. 3-2번째 문장 Olivia visited her grandparents란 문장 있죠? A의 3번 Olivia visited her grandparents를 Olivia went 어쩌고 저쩌고로 똑같은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을 완성하고 이건 몇 형식일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very girl likes music. Every 뒤에는 book, books, money. Every 뒤에는 book, books, money, book. 앞만 길어봤자 지금은 day니까 day likes music 하겠죠. 그쵸? 어? 지금은 she죠. she. every 뒤에 단수 명사하고 단수 취급한다고. day야 day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all을 사용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좋아해. 그쵸. 좋아할 줄 알았어. O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도 이제 뭐 이거 뭐 끊을게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끊을게 표시. 뭐 끊을게 하고 뭐 해석은 제가 막 아무나 시켜도 상관없죠. 불의할 때. 왜요? 조문해야 돼 그것도? 그다음에 C는 뭐 칼질하겠네요. 화이트 C는 항상 날 도와줘. 무슨 시제? 그렇죠. 화이트 씨에 대한 현재 팩트죠. 케빈은 세차하는 거 끝냈다. 무슨 시제? 그렇죠. 옆에 다 또 나와 있네요. 때라는 생각부터 사기로 결정했다. 폴은 침실 청소한대요. 무슨 시제? 현재 말고 이거 진행형으로 하자. 이거 현재로 하기에는 폴의 현재 이거를 현재 시제로 표현하면 폴의 직업이 침실 청소하는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이걸 표현해 버리면 폴의 직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행형으로 해야 되겠죠. 물론 직업이 침실 청소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좀 없죠. 지금 청소하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에 새들이 노래 부르기 시작했대요. 무슨 시제? 과거죠. 그니까 새들이 노래 부르기 시작했다.
아셨습니까? Focus 72 사형식. 그러니까 자 사형식에서는 일단 선생님이 뭘 대표로 불러왔어요? Give A, B. So A is B라는 표현은 안 된다죠. 몇 형식이 아니라고 방금 얘기한 거예요? 5형식이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얘를 보고, b를 보고,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무슨 목적어로 배웠어, 이거? 간접 목적어로 배웠죠.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얘를 보고, 직접 목적어. I gave her a gift. 난 그녀에게 선물 줬다. I gave her a gift. 이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적어 두 개 가질 수 있는 클럽이 있어. 동사들의 클럽. 그 클럽의 이름이 바로 무슨 클럽이다? 수여동사다. 그러면 수여동사가 아니면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나중에 할 얘기지만 미리 살짝만 얘기 드리면 provide라는 단어가 있어. provide. provide의 뜻이 공급하다거든요. 이건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세요. provide, 공급하다니까. 그러니까 공급하는 거 주는 거죠, 주는 거.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rovide A, B 하면 뭔 뜻일 것 같아? A에게 B를 공급하다 일 것 같죠? 이렇게 못 써요, 얘는. 오케이. 그냥 이렇게 못 써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그 클럽 멤버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 뜻만 가지고 수여동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조심해야 될 경우. 그러니까 이건 중3 때 외워야 되는 거고 고등학교 1,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죠. Provide A with B 이런 식으로 씁니다. A에게 B를 주다 하고 싶으면 Provide A with B 하든지 Provide B for A 하든지 뭐 이렇게 뭐. 그냥 이거 뭐냐 수여동사는 뭐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될 때가 있다 뜻만 가지고 안 될 때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수여동사라는 클럽이 있다라고요. 됐습니까? 클럽 가서 놀고 싶습니까? 아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야 다 집에 가. 그렇죠? 모여 있으면 안 돼. 습니까?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give가 있답니다. give AB, show AB, teach AB, write AB. 됐습니까? make AB, buy AB. 오케이. 그래서 자, 사형식인지 5형식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 미리 얘기하면 사형식인지 5형식인지 헷갈릴 경우는 꼭 뭘 해보라고? 이걸 해보라고요. 이걸 해보면 사형식인지 5형식인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미리 해볼까요, 그러면? 자, I will send whom, you, what, photos. So you will be the photos?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형식이라고요. 됐습니까? 누구에게, 너에게 무엇을 사진을 뭐 해줄 거다? 보내줄 거다. 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om will you send the photos? 누구한테 보낼 건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will you send to me? What will you send me? 선생님이 아까 방금 슬쩍 뭘 하나 쓱 붙였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거 어디서 외운 거 아닌가요? 자, for를 써야 될 때도 있고, to를 써야 될 때도 있고, of를 써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거 배우지 않았나요? of를 써야 되는 경우가 뭐였어? of를 써야 되는 경우가 뭐예요? of를 써야 되는 경우 뭐예요? of를 써야 되는 경우 뭐예요? 그렇죠.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도 아닌가요? 자, 그건 지금 여기 쓸 거 아닙니다. 이 다음 과가 당연히 포커스 73이 사형식의 3형식 전환이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I will send you the photos.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 학교 수업은 뭐 그냥 뭐 옵션입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까? 학교 수업 똑띠 들으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수업을 하시는 건데. 됐습니까? 다만 학교 선생님들이 설명한 건 나는 이제 축약해서 압축해서 빨리빨리 전달하는 거죠. 학원답게.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천천히 공들여서 아이들이랑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놀기도 하고 여러가지 활동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닥치고 외워 이렇게 하는 게 나고요. 됐습니까? 왜 이렇게 놀랍니까?
오케이. 어쨌든 저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가르치는 거 뭐가 같고 뭐가 다르다라는 거 비교를 하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이미 다 배운 파트예요, 여기. 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사형식이니 뭐 이런 거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뭐 어떻게 가르치시던가요? 뭐 그냥 간접 목적어고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합니다. 직접 목적어 뭐뭐를 뭐뭐를 이라고 해석합니다. 뭐 이랬나요? 그게 다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클럽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아무나 사용식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라야만 된다? 수여동사라야만 되고, 수여동사라는 얘기가 곧 뭐를 몇 개 가질 수 있다? 두 개 가질 수 있다. 걔들만 따로 능력을 준 거란 말입니다. 목적어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거. 그래서 give a b, a에게 b 주다, make a b, a에게 b를 만들어 주다, buy a b, send a b, 보내주다, tell a b, teach a b, b를 가르쳐 주다, show a b, a에게 b를 보여주다, ask a b, a에게 b를 물어보다. 됐습니까? 자, 말하다가 많았죠. 그렇죠? 근데 사형식 할 수 있는 건 뭐? tell a b. 됐습니까? 자, 이거 말고 말하다 say는 몇 형식 좋아합니까? 오케이, 하나 만들어볼까? He said, 그렇죠, that he was a student. 너무 재미없지 않나? 당연한 거 아닌가? He was a doctor. 뭐, 재미없다 이것도. 됐습니까? 그래서 이 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id he say? 그래서 say는 몇 형식 좋아하는 말하다? 식 좋아하는 말하다. 그 다음에 뭐 Can you 뭐 English? 그렇죠. Speak English. 오케이. 그러면 English는 speak의 무슨 어야? 그러니까 speak도 몇 형식? 3형식인데 그런데 그냥 어떤 명사만 목적으로 가지는 걸 좋아합니다. Speak English, speak Korean. Speak도 3형식. 그 다음에 Let's more about it 했어. Let's talk about it. 몇 형식일까? 오케이. 1형식이죠. 뭐 해보자? 우리 얘기해보자. 그 다음에 얘는 뭐해? 전치사죠. 전치사 덩어리죠 이거. 전치사란 얘기는 이게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인 경우가 부사란 말이야. 부사. 토크는 일형식. 그러니까 토크는 맨날 뒤에 명사 가지고 싶으면 항상 나랑 같이 얘기 좀 하자. talk with me. 그렇죠? 나랑 얘기 좀 해. talk with me. 그것에 대한 얘기 좀 하자. talk about it.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일형식이고요. 그러면 이제 말하다가 뭐가 나왔나? 여러분들 뭐 많이 쓰는 거 다 나왔나?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tell은 tell AB도 되고 또 뭐 하나 더 되지 않았나? 아까 했는데 방금 전에 이번 수업 시간에 tell A to do. A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다. 그러면 tell은 몇 형식이랑 몇 형식? 4형식이랑 5형식에는 tell을 주로 씁니다. 물론 토크, 텔도 about을 쓰는 경우도 있어. tell him about the matter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근데 사형식도 된다. tell me the truth. 나한테 진실을 말해. tell me the truth. 나한테 진실을 말해라. tell whom? tell me. tell what? the truth. 됐습니까? say me the truth 이렇게 얘기 안 하죠. talk me the truth 아니고 speak 아니고 tell me the truth. 진실을 말해라. Tell me the truth. 그래서 tell me 할 때 me가 간접 목적어, the truth가 직접 목적어. 그래서 사형식 tell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Jake 이제 예문 보겠습니다. Jake이 gave 했대요. Whom, her, what,
sunflowers. So she was sunflowers 가 아니죠. 그래서 5형식이 아니고 4형식이다. 맞습니까? Jack made her some. 그 다음에 뭐 Mr. Brownie 뭐 한다? Teaches 한다. Whom? What? 그래서 브라운쌤이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y sister가 뭐 했다? Asked 했다. 누구한테? Me한테. 무엇을? A question. 그렇죠. My sister가 나한테 한 가지 물어봤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she ask you?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did she ask a question? 됐습니까? 뭐 이것도 뭐 Whom does he teach English? What does he teach you?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형식이다. 뭐 못했네요. 됐습니까? Foreigner 또 나왔다. Foreigner 또 몰라요? 아 그래? 외국어야? 외국인. 어. 그러면 영어로 외국어가 뭔지 조사해오세요. 그니까 외국어란 표현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인은 foreigner인데 외국어는 뭐였더라? 외국어 배우려면 이제 그 나라의 딕셔너리가 필요하죠? 그래. 딕셔너리가 필요하죠? 딕셔너리 또 뭔지 모른다. 조사해오시고요. 아, 사전. 딕셔너리. 그녀는 밥에게 엽서를 보냈다. 건네주었다. 시계를 줄 거다. 삼촌이 나한테 새 폰 사주면, 아, 삼촌 완전 사랑해요. 막. 오케이. 칼질하기. 아 일단 참 이거 일단 그녀가 밥에게 시제 해야 되네. 그녀가 밥에게 엽서를 보냈다. 무슨 시제? 과거네요. 그쵸? 그는 한 소녀에게 편지 주었다. 과거. 그 다음에 밑에 3번은 미래. 그 다음에 4번은 과거. 그 다음에 주관식 1번엔 토마스가 베티한테 사진 보여줬으면 과거. 나의 할머니가 내게 슬픈 이야기 말씀해 주셨으면 과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Focus 73. 뭐라고? Focus 73. 4형식의 3형식 전환. 뭐 해야 될 것들? 외워야 할 것들이고 학교에서 외우라고 했을 거고. 됐습니까? 계속 이거 왜 외워야 돼요? 왜 외워야 될까? 나중에 언제 필요할 것 같아? 2학년 3학년 때 필요할 것 같아? 어, 필요하죠. 예? 예, 뭐 계속 필요하죠 뭐. 오케이. 목적어가 두 개인 사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어순을 바꾸고 어쩌고 저쩌고 이때 간접 목적어 앞에 반드시 전치사를 써야 한다라는 얘기는 오케이 뭐 됐습니다. He gave 했다. 누구에게? Her에게. 무엇을? A present. 그쵸. 그가 그녀에게 선물 줬다. 그러니까 이게 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거야. 그쵸? 문장에 어가 있고 만약에 이거 없어. He gave her present. 이건 뭔 소리야? 그가 뭐 했다? 줬다. 뭘 줬대요? 그녀의 선물을 줬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건. 이게 그냥 한 덩어리잖아, 이건. 그리고 이건 그녀에게가 아니고 뭐가 된 거야, 이거? 그녀의가 된 거죠. 그럼 몇 형식 된 거야, 이건? 몇 형식 된 거야? He gave her present. 3형식 된 거죠. 근데 얘가 있으니까 여기에 칼질을 할 수 있었고. 됐습니까? 그리고 몇 형식 된 거다? 4형식 된 거죠. 그녀에게 무엇을이 된 거죠. 그러면 he가 gave 했는데, what? A present. To whom? To her. To who는 절대 안 됩니다. 전치사 뒤엔 무슨 격? 그럼 who의 목적격은 whom. 소유격은 누구의가 뭐였더라? 후, 후스, whom. 기억 안 나십니까? 후는 무슨 격도 되고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후스는 소유격이고 훔은 목적격만 되는 거. 근데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으로 와 to whom은 안 돼. to whom만 됩니다. He gave a present to whom? To her. 그래서 이제 전치사 to나 to를 쓰는 경우 외워야 되고 for를 써야 되는 경우 외워야 되고 of를 쓰는 경우 외워야 되는데 근데 사실 뭐만 외우면 돼? 얘들만 외우면 돼. 대부분 뭘 쓰기 때문에? to를 쓰기 때문에 for를 쓰는 경우와 of를 쓰는 경우 빼고는 to겠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to를 쓰는 게 대부분이다. 특히 뭐 일단 아니 for를 쓰는 거 먼저 볼까? 자 make a b 하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라는 뜻인데 뭐 예를 들어서 i가 made 했는데 her에게 피자를 만들어줬어. 됐습니까? I made a pizza. 그러면 막 그녀한테 피자 만들어 주려고 그러면 뭐 장에 가서 재료도 사와야 되고 내가 직접 요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녀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 그녀를 위한 마음이 없어도 피자를 만들어 줄 수 있을까? 그녀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 만들어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했다? 아이가 메이드 했다. 무엇을? 피자를. 왜 때문에? 그녀를 위해서. 내가 그녀를 위해서 피자를 만들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보트 했어. 누구에게? 홀에게 an expensive bag을 명품 가방을 내가 그냥 사줬대요. 됐습니까? I bought her an expensive bag. 명품 가방 사줬어. 그쵸? 한 300만원 들여가지고 그쵸? 됐습니까? 보통 그 정도 하지 않나? 명품 가방? 더 비싼 것도 있죠 그쵸? 됐습니까? 300 정도면 뭐 준수하지 뭐. 그럼 사는 게 낫다. 나랑 생각이 똑같네, 그쵸?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바꾸면, 내가 뭐 했다? I bought 했죠. What? expensive bag을. 그쵸? 내가 저 그녀한테 주려면 그녀를 뭐 해서? 그녀를 위해서 사줬단 말이죠. 됐습니까? 뭐 들었, 돈 들었는데 그녀한테 오다 주었다. 이러면서 툭 던져주겠습니까? 어? 이렇게 툭 던져줍니까? 대충 줍니까? 널 위해서 샀어. 이렇게 줄 거 아니야. 널 위해서 이러면서. 오다 주웠다 해서 툭 줍니까? 툭 줍니까? 툭 줍니까? 툭 줍니까? 그렇죠. 위에서 줄 거 아니야. 됐습니까? 누가 이걸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가 쿡드 했다. 뭐, 더 런치, 아이 쿡드 BTS 더 런치. 됐습니까?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 애들. 그쵸? 조공, 뭐 이러면서. 뭐, 팬클럽 애들, 뭐, 이번에 조공해야 되니까 얼마씩 내주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 여러분들 그런 거 전혀 안 해서 모른다. 오케이. 내가 요리했죠? 그쵸? BTS를 요리한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누구에게? BTS에게. 무엇을? 점심을 요리해줬단 말이야. 그치? 그럼 막, 그쵸? 막,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위해서 내가 요리를 하는데 그렇죠? 오다 죽었다 툭 주겠습니까? 어 드세요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뭐 했다? 아이가 쿡도 했죠. 무엇을 더? 런치를. 그래서 뭐 BTS? BTS 됐습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for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for 쓰는 애들 어떤 동사가 느낌이 그렇죠 어때요? 그렇죠 요리하려고 하면 힘든데 했어 힘든데 그렇죠 사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돈 드는데 했어 그렇지 만드는데 돈도 들고 정성도 들고 힘들잖아 그렇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게 한 건 for를 쓰나 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해 뭐 또 이제 하는데 힘든 거 뭐 있어 아이가 뭐 했다? 토트 했다 누구에게? you에게 무엇을? English를 그럼 가르쳐주는 거 내가 오다 주웠다 해서 툭 가르쳐줍니까? 그렇죠? 오다 주웠다 하면서 뭐 대충 I taught English for you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가르치는 거 보세요 어때? 어? 오다 주웠다 이거 외워라 이러잖아 그래서 오다 주웠으니까
오다 준 정보니까 이거 외워 이러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이거 외우세요 이럽니까? 아니잖아. 이거 외워. 그래서 툭 주잖아. 그렇지. 숙제 하세요 이럽니까? 해. 이러면서 툭 주잖아 숙제를. 그래서 아, teach는 뭐 쓴다? to를 쓴다고요. 됐습니까? 가르치는 거 쉽다 어렵다? 쉽죠. 저 보세요. 됐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학습 자료 뭐 새벽 4시까지만 만들면 돼요. 됐습니까?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여러분들 돈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가르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툭. 됐습니까? 그것도 아 진짜란 뭐 진짜야. 그래서 teach는 뭐 쓴다? to 쓴다고요. to. 됐습니까? teach는 to 씁니다. teach to 뭐 선생님 아 우리 선생님 힘드실 텐데 이러면서 포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of를 쓰는 건 아까 얘기했던 ask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면 뭐라 그러는 애들이 있느냐. 그래서 I gave 뭐 아까 I gave I gave a book for children to her. 이러면 뭐라 그러냐 하면 선생님 이거 안 보여요 이거? 하 우리 선생님 진짜 졸라 못 가르쳐 막 이러면서 뭐라 그래? 선생님 이거 안 보여요 이러면서 얘 보고 뭐라 그래? 이렇게 해야죠 이럽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꿀밤을 딱 때리면서 뭐라 그러겠어? 야 이거 뜻 써볼까 내가? 어? 내가 뜻 써볼게. 끊어있게 해볼게. 어? 야 이거 이런 뜻이잖아 멍청구리야 이러면서 내가 뭐 했다? 했다 뭐를? 내가 아이들을 위한 책을 그녀에게 줬단 말이잖아. 어 받은 사람이 애들이야 이 자식아? 받은 사람 누구야? 그녀한테 줬단 말이야. 어 받은 사람이 애들이란 얘기 아니잖아. 안만 길어봤자? 난 그걸 그녀에게 줬단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수학 공식처럼 give the end to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 자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받은 사람 앞에 그 물건이 주어진 사람 앞에 적절한 전치사가 있는지를 보란 말이야. 이 문장이 뭐 애들한테 책 줬다는 얘기하는 건 만약에 내가 아이들에게 책을 줬다였으면 이런 것도 없겠고 그때는 내가 아이들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하려면 I gave a book to the children 이렇게 했겠죠. 나는 그 아이들에게 책을 줬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뜻은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 앞에 to가 왔으니까 이건 맞단 말이야. 나 아이들에게 책 줬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아동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을 그 여자한테 줬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없을 수도 있어. 그럼 이거 가지고 절대로 아이들한테 책 줬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된 말이야. 나는 아동용 책을 누군가에게 줬다. 누군가가 없어진 거야 그냥. 그러니까 수요동사 앞에 for를 쓸 거냐 to를 쓸 거냐 of를 쓸 거냐는 그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받은 사람 앞에 어 이거 ask인데 of가 있는지 뭐 그러니까 ask도 이제 ask만 나오면 여러분들 막 이거 수업하고 나면 막 이런 문장 막 틀렸다 그랬습니다. I asked the problem for 뭐 더 솔루션 할까? 솔루션 for the I asked the solution for the problem 이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아 이제 ask인데 무슨 아 우리 선생님 이상해 ask인데 어떻게 for야 이러면서 여기 of를 씁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렇게가 이렇게 바뀔 거고 그러면 나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어? 해결책을 물어봤대. 누구한테? 골칫거리에게 물어봤대. 그쵸? 나 골칫거리한테 그쵸? 프라블럼에게 솔루션을 물어봤대. 도대체 뭔 소리잔 말이야 이게. 어?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뭘 물어봤다? 그 골칫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그쵸? 방법을
물어봤다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 질문 받은 사람 자리에 만약에 뭐 그녀의 그 남자에게 같으면 여기다 뭐 붙이란 말이야? of him 이렇게 붙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것을 받은 사람 앞에 적절한 전치사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봐야지. 아, as, the, and, of 뭐 for, to 있으면 막 다 막 때려잡고 있습니다. 막 다 of로 막 바꾸고 있어. 무슨 멍청한 짓이야. I asked it of him 이잖아 이거. 난 그걸 그에게 물어봤다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이 파트엔 정확한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 됐습니까? 받은 사람 앞에 적절한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지 꼭 확인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건 뭐냐? 아, give 뒤에 to. 어? 물론 맞습니다. give 뒤에 to가 맞아. 됐습니까? 뭐가 먼저, what이 먼저 왔어. 직접 목적 먼저 오고 나서 받는 사람 앞에 to가 있으면 그건 맞다고.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인지 꼭 확인하고 그게 for나 of가 아니고 to가 쓰였으면 아이고 잘했다. 어? 제대로 했네. 안 틀렸네. 해주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뭐 나는 뭐 아동용 책을 그녀에게 줬던데 뭐 I gave a book for children to her 해놨는데 이 for children을 가지고 시비 걸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뭐 저 딴 사람이 내 발 밟았는데 A라는 사람이 내 발 밟았는데 B 가갖고 B 멱살 잡고 막 쥐고 흔들고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이러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y father가 bought 했다. whom me 샀는데 산 물건을 받은 사람이 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물건이 new pants 그렇죠. 새 반스를 아빠가 나한테 사줬다. 그렇죠. 새 바지겠죠. 됐습니까? my father bought new pants for me. 됐습니까? 새로운 바지를 나를 위해서 사주셨다. 됐습니까? 요새 반스도 비싸더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r. Song taught us social studies. social studies가 뭐죠? 잘해. 아이고 잘하네. 오케이. 그럼 역사는? 히스토리고 음악은? 뮤직이고 미술은? 아트고 그쵸? 오케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Judy cooked us a chocolate cake. The teacher asked me some questions. I usually tell my friends jokes. Mrs. Brown made her daughter a doll. So, her daughter was a doll. 됩니까? 아니죠. 딸이 갑자기 인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몇 형식이 아니다? 식이 아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잘 그러다, 그쵸? My mom. My mom 말고. His mom made him a lawyer. His mom made him a lawyer. 이게 뭔 소릴까? 그의 엄마가 그를 변호사로 만들었다. His mom made him a chocolate ca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이 두 문장을 보여주고 있냐면 문장의 구조가 매우 비슷하죠. 그렇죠? 문장의 구조가 뭐 일단 his mom made까지 똑같은 단어고 him까지도 똑같은 단어고 그 다음에 여기에 a lawyer하고 a chocolate cake의 공통점은 둘 다 명사라는 거죠. 명사. 그렇죠? 하지만 얘는 이 문장은 so he was a lawyer가 됩니까? 됩니까? 로이어가 뭐예요? 변호사,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엄마는 그를 뭐로 만들었다? 변호사로 만들었으니까 그는 뭐가 됐다? 됐다. 그러니까 얘는 오형식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얘는 So he was a chocolate cake입니까? 그렇죠? 그의 엄마가 그에게 초콜릿 케이크 만들어줬는데 그래서 그는 초콜릿 케이크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는 사형식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잭은 나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다. 무슨 시제? 과거. 데니엘은 앤에게 콘서트 표를 사주었다. 안 물어볼게요. 거기 다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에밀리는 우리에게 예쁜 감을 보였다. 누구는 에밀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줬다. 무슨 시제? 과거죠. 사형식으로 하래요. 근데 그 다음에 사형식도 하고 삼형식도 하세요. 어차피 하는 거 뭐 됐습니까?
그거 뭐 굳이 안 쓰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놓으면 되잖아. 그쵸? 뭐 그게 돼요 선생님? 뭐 이런 표정이네. 죄송합니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반지 하나를 줬대요. 이거? 이건 뭐 삼형식 되는데 뭐 됐습니까? 삼형식 되면 뭐 물어보겠죠 수업하자. 이게 사형식으로 하면 뭐지? 뭐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포커스 74입니다. 5형식 문장. 오케이. 그래서 5형식 문장 아까 시컨 설명했었죠? 근데 다 날라갔네? 어떡하지? 되게 좋아하네? 어 내가 컨트롤 A 한 다음에 딜리트 눌러버렸어. 세상 벌써 끝나는 거야. 왜? 예. 어,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제 해볼까요? 갑자기요? 예. 다 했잖아, 이제. 빠짐없이. 오염식 해야 돼. 예? 이거 하죠, 뭐. 오염식 하. 오케이.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채점. 그래서 chimpanzees went into space before man. 뭔 소리예요? 응. 그렇죠. 사람들보다 먼저 갔답니다. went 했다. 오케이. 몇 형식이죠? 1형식. 그렇죠. 1형식이죠.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에 when. 됐습니까? 언제 갔다? 사람보다 먼저 갔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사이언티스트가 뭐 했다? decided 했대죠. 무엇을? to try sending chimpanzees. 됐습니까? 그러면 이 try의 뜻은? 그렇죠. 시도해보다죠. 이거 시험삼아 해보다. 이게 만약에 to send였으면 노력하다고 try의 뜻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근데 ing, try의 ing면 try의 뜻이 시험삼아 해보다, 노력하다, 시도 노력하다랑 시험삼아 해보다가 있는데 여기에 ing 왔으면 시험삼아 해보다라는 뜻입니다. Because they were much like humans, but they were stronger.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결정을 내렸는데 시험삼아 침팬지들을 어디로? 우주로 뭐 해보기로? 보내보기로 결정했답니다. 왜? 여기 데이는 뭐 대신 왔어요? 침팬지, 침스 대신 왔죠. Chimps were much like human. much의 뜻은? 오케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훨씬이라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훨씬. 여기는 매우네요. 매우. 미안합니다. 그들이 매우 뭐 같다? 사람 같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어땠다? 더 강했다. 사람과 비슷한 유사점이 있지만 더 힘이 세고 좀 더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런데. 오케이. 자, 이 문장 좀 끊어읽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투 부정사가 있는데요. The first chimpanzees to ride in rocket were two named Pat and Mike인데요. 예. 셋 중 뭐죠? 명형 부 중에 뭐죠? 오케이. 여기에 월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They were two named Pat and Mike. 뭐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인데요. 초간단 버전 뭐? They were two chimpanzees named Pat and Mike. 여기에는 chimps가 생략됐습니다. They were two chimps named Pat and M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무슨 적용법? 형용사 적용법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하기 위한이죠. 뭐 하기 위한. To ride in a rocket 하기 위한 The first chimpanzees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당연히 뭐가 왔어? 여기에 이렇게 was 해놓고 맞냐 틀렸냐?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로켓에 타기 위한 첫 번째 침팬지들은 투 침팬지즈였는데 뭐 붙은 이름이 뭐였던? 마이크였던.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was in 1953. 그래서 얘는 여기에 대한 문제, 일단 이 it에 대해서 문제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풀어보면 it에 대한 얘기? 비인칭 주어죠 이거. 됐습니까? 언제였다? 그것은 1953년이었다가 아니고 그냥 1953년이었다. 됐습니까? Okay, but Ham was the first chimpanzee to go into space. 그러나 Ham이 뭐였다? 첫 번째 chimpanzee였다. 또 to 부정사 형용사용법입니다. 뭐한? 우주로 간.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왜 갑자기 뭐가 빠졌는 것 같아? That was in 뭐 어쩌고 저쩌고 있네요. 됐습니까? 이게 실패했단 얘기인가? Okay. 그 다음에 사람 아닌데요. 뭔 살인지 알겠습니다. 예스가 우리말로 간단해서 자 일단 이게 이 답일라 그러면 it이 아니고 뭘 썼어야 돼요? 네. day를 썼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답은 아니죠. 그 다음에 that은 누가 어디로 간 거? 최초의 우주로 간 침팬지인 누가? 햄이 우주로 간 것은 1961년이었다. 이렇게 조금 더 써야 되겠죠. 우주로 실제 간 거. 됐습니까? 자, 뭔 소리야? 가기로 했었는데 얘들은 성공했다, 못했다? 못했다. 언제 실패했다? 1953년도에 두 마리의 침팬지인 팻과 마이크가 가려고 했었는데 애들은 실패했단 얘기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냐? 벗이 왔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Ham was the first chimpanzee to go into space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여기도 first chimpanzees라는 말이 나왔지만 근데 벗이 나왔고 first chimpanzee to go into space 해놓고 Ham을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3년도에 실패했고 애들은 죽었겠구나. 안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실제 성공한 건 몇 년 뒤인? 8년 뒤인 1961년도에 성공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 Do you know? 미안해. 그냥 아무나 무작위로 고른 거야. 됐습니까? Do you know Mr. Do you know my friend David? 그러니까 너 내 친구 데이비드 이거 이런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동격 내 친구인 데이비드 아니겠대. Yes, he's my friend too. David is my friend too. What do you think of David? 그랬더니 he's kind, he's honest, he's a good boy, he's very handsome, he's from New York. 그렇죠. 이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묻기? 의견 묻는 거죠. 그에 대한 생각이죠. 생각.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견에 친절하다는 의견이나 정직하다, 착한 애다, 잘생겼다 평가 묻는 게 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뭐라고 물었길래? Where is he from?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이건 평가가 아니고 출신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where City in America. 미국의 어떤 한 도시에서 누가 뭐 했답니까? The people wanted 했대죠. To have a lot of birds. 뭐 하기를? 많은 새들을 have 하기를. 어디에? In their own city. 그들의 도시에. 자신의 란 뜻입니다. 소유하다도 되지만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 도시에 말입니다. 자기 도시에 새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많이 데리고 그러니까 뭐 새가 많이 있게 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미국의 한 동네에서. So 그 동네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Began to make 만들기 시작했죠. Houses for birds 새들을 위한 집을 만들기 시작했고 and they가 뭐 했다? Put 뭐 드시웠어요? The houses 됐습니까? Put the houses in the trees. 집을 어디에 놓기 시작했다? 나무에 놓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OK.
오케이. All of them wanted the birds to come to their city. 오케이. 그래서 그들 모두가 사람들이죠. 뭐 했다? 원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새들이 오는 것을.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목적격 부호가 동사라서 want A to do, tell A to do 했네요. 됐습니까? A가 뭐뭐 하기를 원했다. 그들 모두는 새들이 그들의 도시로 오기를 원했고 and to leave 넣으면 안 될래나? 거기에 뭐 하기를 원했다? 살기를 원했다. 뭐 이거 넣을 수 있겠는데 뭐 일단 봐야 되겠고요. Before long 무슨 뜻이겠어요? 오래서는 Before long인데요? 오래지 않아. 오래지 않아. 오래되기 전에니까 곧 soon Before long, soon, 곧, 금세, 오래지 않아, 곧. The birds in the city가 were growing. 뭐했다? 이게 자라고 있는 중이었던데 어느 측면에서 자라고 있대요? 넘버 측면에서 자라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소릴까? 새들의 수가 늘어졌다. 그렇죠, 많아지고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번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기에 월가 왔죠. 됐습니까? 오케이. 도시의 새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여기에는 그러면 live 대신에 가장 비슷한 건 뭐겠어요? stay겠네요. 그렇죠? 머물기를. feed 뭐 하다? work 일하다? live 뭐 하다? choose 뭐 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얘 프린트 좀 해놓자. 그래야지 어디까지 풀었는지 내가 알 수가 있으니까. 르르르르 원노트. 오케이. 다 어 답도 남아 있네. 오케이. 그래서 two men were sitting. 두 남자가 앉아있는 중이었죠? In the plane, 비행기에. Look! Said one of them. Who was sitting by the window. 이 who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배우게 될 관계대명사라 그럽니다. 지금부터 어떤 시점? 누구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남자가 있는데 그때 뭐 Said one of them. Who was sitting. 어디 어떤 남자 어떤 남자 그래서 어떤 남자 창가에 앉아있었던 한 명이 말했다. 됐습니까? 봐라! 그러면서 창가에 앉아있던 내가 말했대요. Those people down there are so small they look like ants. 그래서 뭐? 저기 아래 있는 저 사람들이 엄청 작아. 그들은 못 같아 보인다. Look like ants. 개미처럼 보인다. They are ants, you fool! 걔들 뭐야? 개미잖아, 이 등신아. 바보야. Said the other man. 또 다른 남자가 말했죠. We haven't taken off yet. Take off. 뭐 하다? 비행기가 take off 하다. 뭐 하다? 이륙하다. 됐습니까? 우리는 아직 뭐도 안 했어? 이륙도 안 했어. 저거 개미 맞잖아, 이 바보야. 이러고 있죠. 이륙도 안 했잖아. 그래서 the first man은 뭐라고 말한 사람이야? 저기 봐봐. 저기 사람이 개미 같아 보여라고 말했던 사람은 was shaken in a plane. 비행기에서 막 이러고 있었습니까? 흔들리고 있었습니까? was afraid of taking off. taking off. 뭐 했다? 이륙하는 게 두려웠다.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네요. 그 다음에 thought they were flying. 뭐 했다? 생각했다. 그들이 뭐 하고 있다고? 날고 있다고 생각했다. 가능성 있죠. 됐습니까? Tried to catch the ant on the window. 어디에 있는 누구를? 창문에 붙어있는 개미들을. 이거 애썼다야? 시험삼아 해봤다야? 애썼다. 잡으려고 애썼다. Became too excited. 뭐 해줬다? 너무 신이 났다. 흥분했다. To see the ant. 뭐 해서? 개미들 봐서 너무 신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은 다음 시간 짜투리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왜? 어? 갔다 왔는데 어. 숙제를 나온 게 있어서 집에 덜 하고 와서 왜 해? 아니 저 3시에 갔다 왔는데
같단 말이에요. 영상 1시간 넘죠? 아, 짜증나. 조용히 해.